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여러분은 집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집중이 아니라 초집중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아니, 이 고백이라기보다는 말하기 싫은? 조금은 재수가 없을 수 있는데, 혼자만 알고 싶은 것이기도 해요. 뭐, 최근 많은 일을 처리하고도 쉴땐 쉬고, 또몇박 며칠씩 여행도 가고, 그리고 집에서 설거지, 청소, 심지어는 우리 나무, 제가 같이 살고 있는 고양이에게 뭐 놀아주기까지 하면서 아주 바빠 보이지만, 의외로 바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잠이 부족하고 일에 치여 살았으며 늘 술을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정반대죠. 재밌는 건 지금은 1년 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삶 자체가. 최근에 초집중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분명히 난 초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는 느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게 더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들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은 거딱 그거였어요. 이책 자체가. 물론 제가 하고 있는 초집중은 단지 몇 개에 불과했고 초집중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무궁무진해서 읽으면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 앞으로는 아마 더 초집중을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경험해본 것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볼 초집중에 대해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자신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었다고나 해야 할까요? 우선 책에는 다양한 초집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초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바쁘지만 의외로 바쁘지 않게 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전 예전에 1시간 걸릴 일을 3시간에 걸쳐 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 일이 하기 싫어서 딴짓을 하면서 하거나 혹은 그저 3시간 정도는 걸릴 일이라고 혼자서 판단해 버렸던 거죠. 뭐 예를 들면 일정표를 적을 때 컬럼 쓰기라고 해놓고 무조건 소요되는 시간을 적는 란에다가 3시간이라고 적었어요. 여기서 제가 실수했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외부 영향에 의한 방해였어요. 늘 외부 영향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1시간 걸릴 일이 3시간으로 불어나 있었던 거였어요. 책에서는 이 점을 외부 계기를 역해킹하라고 조언하고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팁이에요. 총 9개의 외부 계기에 의한 방해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스마트폰 역해킹 이에요. 혹시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놓고 일을 해보셨나요? 아니면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 중요한 문자나 전화가 올까봐 늘 확인을 하면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전 언제든 초집중 모드로 들어서기 직전에 이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해놔요.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예 무음은 아닌데 전화를 두번 이상 15분 간격으로 연속으로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발신하지 않으면 이 벨소리가 울리지 않게 설정을 해놨어요. 사실 와이프만 아니면 아예 그냥 무음 모드로 전원을 끄거나 하고 싶은데 일보다는 와이프가 더 중요하니까 뭐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눈앞에서도 아예 스마트폰을 치워버리죠. 당연히 문자나 뭐 푸쉬 알림은 소리, 진동 자체가 오지 않고요. 적어도 제가 하고 있는 이 환경장치는 1시간 걸릴 일을 3시간 걸려서 했던 제가 2시간으로 단축시켜줬어요. 바로 외부 방해 요인 중에 제게는 가장 강력했던 게 스마트폰이었으니까요. 스마트폰 이외에도 인적 방해, 컴퓨터 바탕화면, 피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시간이 되시면 서점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그리고 분명히 이런 질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중요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네, 맞아요. 이 중요한 전화가 올수 있어요. 그런데 전 아주 짧은 기간만 경험했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단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전화기를 집에 놓고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와도 중요한 전화는 없었어요. 이건 제 사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뭐 나는 4시간만 일한다의 저자 팀 페리스를 비롯해서 심사임당님의 킵고잉이라는 책에도 나오고 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절 따라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들을 흉내냈듯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흉내를 좀 내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손해볼 건 전혀 없거든요. 두 번째는 내부 계기에 의한 방해인데요. 사실 이건 케바케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뇌는 통제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 조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북극곰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봐라. 그러면 그 빌어먹을 것이 1분마다 떠오를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실제 1987년에 사회심리학자인 대니얼 웨그너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이 백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뇌파를 분석한 거죠. 그런데 웃긴 건 실험 시간이 딱 5분이었는데 1분마다 실험자들이 백곰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반대로 그럼 이 백곰을 떠올려 봐라 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일어난 줄 아세요? 네, 맞습니다. 백곰을 엄청나게 많이 떠올렸다는 거예요.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역설적 과정 이론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생각을 억압하는 지시를 받고, 그러니까 이 백곰을 떠올리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잖아요. 행동이 아니라 생각의 지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반대로 백곰을 떠올리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백곰을 떠올렸던 게 이 긴장을 풀게 되면서 욕망이 샘솟았다는 거죠. 그 결과 백곰이 무한하게 떠오른 거고요. 주변에 흔한 예로 흡연을 들 수 있어요. 담배는 니코틴 때문에 중독이라고 하지만 항공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니코틴이 생각만큼 흡연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평소 담배를 피우는 승무원들을 이스라엘발 항공기 두 대에 탑승시켰어요. 한 대는 3시간만 소요되는 유럽행으로, 한 대는 10시간이 소요되는 뉴욕행 비행기였죠. 연구진들은 승무원들에게 각각 이륙하기 전부터 착륙할 때까지 정해진 시간마다 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의 강도를 좀 기록해달라고 했는데 결과가 진짜 미쳤어요. 결과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 유럽행 비행기를 탄 승무원들은 3시간 후에 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큰 흡연 욕구가 샘솟았다고 기록을 했고, 같은 시각에 아직 상공 위에 있었던 뉴욕행 비행기의 승무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니코틴이 몸에서 배출되고 다시 충전을 해야 하는 이 금단 현상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의 욕구를 좌우한 건 담배를 피우고 몇 시간이 흘렀냐가 아니라 이 담배를 피울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였다는 거죠. 이처럼 뇌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임이 분명해요. 물론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당연히 내 뇌니까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일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 계기에 의한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늘 주변 정리를 하고 책상도 깔끔해야 되며, 일하는 곳에서는 일만 하고 책을 읽는 공간에서는 책만 읽고 또 잠을 자는 곳에서는 잠만 자고, 뭐 그렇게 해야만 초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초집중을 할 수 있는 꿀팁은 계약으로 딴짓하는 걸 방해한다는 것인데,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챌린저라는 앱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헬스장을 끊어놓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 금연을 하기로 해놓고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일 글을 쓰기로 하고 못하는 사람들, 네, 바로 계약이 필요해요. 계약. 그런데 계약에도 종류가 있어요. 내가 이것들을 일정 기간 행했을 때, 운동을 했을 때, 금연을 했을 때, 이때 받는 돈이 있다거나, 혹은 내 돈을 걸고 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돈을 아예 날린다거나, 또는 다른 어떠한 물질적인 가치를 얻고 잃는 걸 말하는 거죠. 제가 지금 책을 보지 않고 말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책의 저자가 니르 이알이라는 사람인데 100달러씩 돈을 태웠다고 했어요. 운동을 가지 않으면 말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건 본인 의지가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로 계약 고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의지가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챌린저라는 앱을 한번 이용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뭐 진짜 초집중을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라고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계약으로 딴짓하는 걸 멈추고 결정한 걸 행하는 데에는 분명한 허점이 있는데, 첫 번째, 외부 계기를 피할 수 없는 행동은 계약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둘째, 계약은 단기적인 일에만 사용해야 한다. 세 번째, 계약은 무섭다. 마지막 네 번째, 계약은 자책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예요. 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톱을 뭐 물어뜯는 버릇, 1년 이상 지속해야 하는 본인과의 계약, 기본적인 의지는 있어야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책이 심한 사람의 경우는 오히려 그 과정 중에서 자신감을 좀 많이 잃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변화를 도모하는 방식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사소한 거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집필할 때 이 방법을 종종 이용했었어요. 뭐 누구는 야, 그 정도로까지 뭐 해야 되나 라고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뇌가 통제되지 않는데. 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신경 끄기 기술의 저자 마크 맨슨,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 두 명 다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필독서,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책이라고 이 책을 평가했어요. 물론 모든 책이 그렇지만 읽기만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실행, 실행, 실행이에요. 뭐 작은 것 하나라도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쓰고 또 촬영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아예 무음으로 해버리고 꺼버리거나 뭐 다른 방에 뒀듯이, 여러분들도 무언가 집중해서 일을 빨리 마치고 싶다면 초집중의 세계에 꼭 빠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장사가 됐든 뭐 회사 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분명 남들보다 1시간, 2시간, 3시간 더 벌어가는 하루를 살 수 있으니까요. 이상 건프로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